우리 엄마 저기 삼재예요. 삼재이기 때문에 몸 조심하셔야 돼. 네. 아이고, 그래요? 고달프다. 어? 고달퍼. 고달파요? 예. 엄마 팔자가 고달프다고 나와. 그래도 열심히 사시네. 애들 가르치려고. 다 컸어, 애들. 애들 다 컸네, 이제. 근데 이혼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한 2년 됐어, 2년. 2년 되셨어? 아, 해주라 해가지고. 누가? 신랑이 해주라 그래서? 제가요. 응. 너무 싫어가지고. 신랑이 고집이 세거든. 근데 꼴보기 싫었어요. 자기만 아니까. 그냥 별로 마음에 들었어. 몸 조심하셔야 돼요. 몸조심요? 네. 네. 몸을 어차피 슬슬 안 좋기 시작해.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좀 운동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뭘, 그리고 올 내년, 내후년, 삼재에 들어와서 몸이 계속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자꾸 구설이 딸거든요. 부설? 예. 구설이 딴다 그래. 몸 아프고 구설이 딴다 그래. 예. 그거 빼고는 괜찮아. 아, 그러니까, 그것 빼고 괜찮아요? 예, 나가, 이제 직장 댕기신다 그랬잖아. 네. 직장 댕기신데 거기서 자꾸 구설이 있어요. 구설이 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아, 예. 사람은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어디다 투자도 하지 마세요. 투자? 예. 아, 그 뭐야? 조그만 거 건물, 그 상가주택 사서 여기 이사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상가주택이 조그만 것이 예. 나왔어요. 그게 뭐, 뭐, 조금 해, 아주 조금. 그래서 제가 그거가 가격이 맞으면 갈까 싶은데. 이동수는 있어요. 아, 이동순 있어요? 네. 이동수는 있으니까 이동하셔도 돼요. 올해? 예, 올 내년 문서가 들어오는 해거든. 그 다음에는 선생님 어때요? 그 다음? 다음에도 괜찮아요. 운은 나쁘지는 않아요. 57세? 네. 57세는 이제 성수운이 들어오면서 예. 이제 문서도 잡으니까, 문서 무조건 잡으시면 좋아. 그게 문서 잡으면, 문서를 잡으면 뭐, 2배까지는 뛰겠네. 문서 잡으셔도 돼. 잡으셔. 제가 여기가 이제 기간이 다 됐어요, 전세인데. 그래서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문서 잡으셔도 되니까, 어차피 이동수가 있어요. 좋은 이동수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동하셔도 돼요. 반향만 잘 가세요. 반향만 잘 보고 가세요. 양이 서쪽이나 올해는 동쪽이 안 막혔어요. 막힌 게 동남쪽 막혔고, 북서쪽 쪽이 막혔거든요. 그것만 잘 가려서 가세요. 서부 예. 북쪽도 막혔고, 북쪽하고 동남쪽만 가려서 가세요. 서북쪽하고 북쪽하고 동남쪽 가리라고요? 네. 북쪽하고 동남쪽. 서북쪽? 예, 서북쪽은 아니, 서쪽은 안 막혔어요. 서북쪽도 엄마 온유는 서북쪽으로 막혔지만, 서쪽은 안 막혔어요. 쌤, 나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엄마는 외로운 팔자라.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남자 복이 없어. 뭐 아시면서 그래. 본인은 본인 팔자 아시잖아. 남자 복이 없어. 몰라요. 그 뭐야, 저 선생님, 그 잔나비 띄고 11월 6일인데. 잔내비 띄고 11월 6일이요? 네, 거기랑은 안 맞아요? 엄마하고 동갑내기를 속잡고 살라고 그래? 똑같이 동갑내기라도 엄마가 떠받치고 살아야 돼. 떠받치고 살아야 돼? 예. 연애할 때는 좋지. 근데 결혼하면 떠받치고 살아야 돼. 내가? 근데 맞지도 않아요? 아들을 딛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 나와. 제가요? 26살? 딸이 아빠하고 같이 있는데. 딸이? 예. 딸내미하고
아빠는 맞지, 닭띠하고 소띠는. 근데 나한테 지금 그 뭐야 다쳐가지고 지금 논산에가 있거든요. 근데 마땅히 이제 딸도 논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 하니까 나랑 같이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엄마하고? 엄마하고는 안 맞을 텐데. 안 맞아? 아 그냥 닭띠하고 닭띠하고 잣내비띠하고 안 맞아요. 부모짝 식간이래도. 닭띠하고 네. 아니 신랑 소띠 소띠하고 다시 합친다고? 아니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꼴백셔서 내쫓 이혼했다며 두 나라. 나도 그 생각에서 어머 안 보니까 저기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또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도 그래서 이거 같이 살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라 그래? 잘 생각하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엄마가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 합치면? 네. 합치면 후회하실 것 같아. 불쌍은 하거든. 불쌍은 하거든. 맞아요. 불쌍한데 합치면 또 후회하실 것 같아. 그러면 지 인생 지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가? 그렇게 사는 게 낫어요? 편하게 사시려면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근데 합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는 우리가 살아라 말아라 소리는 못 합니다. 사실은. 이혼하라 말아라 소리도 못 하고요. 근데 합치면 좀 후회는 하실 것 같아. 오히려 엄마가 뛰쳐나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다른 금세임 어때요? 딸이요? 네. 같이 딸하고 같이 사신다고? 아니, 딸하고 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 딸내미 괜찮아요?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데?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 괜찮아요? 같이 하는 대로 놔둬요. 네, 냅두셔 그냥. 이번에 뭐 시험 한번 봐본다는데, 선생님. 운이 있어요. 시험? 예. 그 6월 달에 간호직. 간호식이? 네. 운이 있어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그래도 머리는 좋아. 아, 그래요? 머리 어떤 좀. 머리는 그래도, 그리고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운이거든. 손님이 좀 많아요. 운이 있어야 되거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딸은요? 네. 아들은 선생님. 아들도 괜찮았기는 한데, 올해는 사람 조심을 많이 좀 해야 된다, 그래. 사람의 이용 좀 당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들이요? 네. 이용을 당해서 금전이 좀 나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자 취직했는데 금전이 없는데? 예, 없는데, 그렇게 사람의 이용을 당한다는 소리가 나와. 이게 쉽게 얘기면, 뭐, 삐빠지게 일을 해주고 돈도 못 받을 케이스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여기 걔도 그다지 그렇게 나쁘 걔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 응? 그냥 사람만 조심하라 그러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아, 근데 제가 아들하고 합의 들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 광주거든요? 강주 전라도 강주? 네. 네. 그래서 제가 굳이 광주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서울에 가도 제가 이제 취직은 할수 있잖아요. 의료직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 내가 광주에서 혼자 굳이 살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어차피 엄마가 이동수가 있으니까. 네. 이동하셔도 상관은 없고, 아들 가서 밥 해주고 계시려고? 아니, 취직해야지. 엄마는 놀팔자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요양원에 지금 근무하거든요. 네, 놀팔자는 아니야. 예. 네. 그래서 뭐, 취직은 금방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아들하고는 살아도 괜찮아요. 아들은 착하구만. 착해. 사람만 너무 믿지 않으면
걔도 올해 걔도 괜찮아요? 아들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아들이 착하니까. 걔도 엄마 말이라면 걔도 다 들어. 그래, 맞아요. 선생님, 아까 거기 그 나랑 잔나비들이 똑같은 애 있잖아요. 네. 걔랑은 나랑은 인연은 없어요?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인연은 있는데, 소뚜껑 올려놓고 살지는 말으라는 소리 나오네. 얘가 이제 좀 사귀었어요. 네. 근데 얘가 그 6살 호랑이띠 여자한테 네. 얘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타일 가게를 하거든요. 네. 거리 갔어요, 거리. 근데 거리 가갖고도 계속 그 우리 요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내가 이제 지가 작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집에서 무슨 구렁이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갖고 새가 좋으니까 툭 떨어지더래요. 그 흑색 구렁이가 지그 집에서. 네. 그 이야기를 딱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 빌려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안 빌려줬거든요. 네. 이제 그 뒤로는 안 와. 잘했지. 근데 또 와서 기다릴까? 그 남자분은 치킨 엄마가 좋아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야.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이 목적이거든. 그 호랑이띠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도 아니요. 이상 애기가 뭐 기생충보다 더 못하다니까. 벌레 같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했었어. 오자. 근데 내가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간 그 항상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 네. 그런 거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오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알아요? 그 여자랑 잘 살아요? 네. 1월 7일인데 호랑이띠. 네. 둘이는 구마강에 비잘 만나요? 그쵸. 여자가 꽉 잡고 살겠구만, 뭘 그래. 여자가 꽉 잡고 산다고. 아, 호랑이띠가? 예.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많이 그래졌어요, 지금. 네. 사람 같지도 않아서. 그러면 특별히 뭐 다른 건 없어요, 선생님? 예.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냥 올해 엄마 몸 조심하고 사람만 조심하세요. 구설이 따니까 사람만 조심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